안녕하세요. 브랜딩 책쓰기 코치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목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전자책을 쓰면 제 브랜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중에게 많이 노출시키고 신뢰를 주기 위한 도구로 가볍게 시도할 만한 전자책을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책은 브랜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이전에 콘텐츠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자책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표준도서번호라는 ISBN을 발급받아서 정식으로 출간하는 전자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크몽 같은 재능 플랫폼에 부업으로 판매하는 PDF가 있습니다. 보통 문서 판매하는 것도 전자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자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ISBN 코드를 달고 나오는 전자책 출간을 생각하면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책이 나왔다는 뿌듯함, 이런 생애 첫 작가가 된 보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하거나 이런 포트폴리오에 이력글 한 줄 더 적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책이 팔리면 인세를 받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무료로 출판 등록을 할 수 있는 북크크라는 플랫폼에서는 전자책 인세가 70%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를 하거나 포트폴리오에서 이력을 이야기할 때 저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1인 기업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지속할수록 전자책이 아닌 출판사와 계약해서 전국서점 매대에서 판매되는 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최소 1인 기업 활동을 1년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저서가 없을 때 한계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책이 팔리면 인세를 받는다. 전자책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사실 주로 이미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알려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팬층을 확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출간이 아닌 크몽이나 펀딩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실제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확실하게 브랜딩의 정점을 찍는 이런 단계를 거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자책 출간만으로는 그리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책을 브랜딩을 위한 출간보다 이렇게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무료 PDF 제공을 통해서 잠재 고객의 수요도를 파악을 한다거나 또는 내 콘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액기스 정보를 담은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이내의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 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추가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브랜딩을 놓고 본다면 전자책을 출간하는 것과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것,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단단한 지반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출판사와 정식 계약하는 책 출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바로 기획 출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 출판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 마무리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전자책 출간은 가볍게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브랜딩을 생각하신다면 마케팅 규모를 더 크게 만들고 브랜딩을 탄탄하게 만드는 기획 출판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공감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제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듣고 싶으시다면 제 원데이 특강에도 한번 방문하셔서 기획 출판의 모든 것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